마스터왕의 특급 홈트레이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우실 동작은요, 택견의 스텝인 품밟기입니다. 품밟기는 한자의 물건품자 모양이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한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을 번갈아서 계속해서 밟는 형태라서 품밟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품밟기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작을 익히기 전에 몸을 가볍게 풀고 그리고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돌리기.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은 허리에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어깨 돌리기. 자, 손을 어깨에 짚어주시고요. 먼저 앞에서 뒤로 넘기듯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팔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크게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시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허리 숙였다가 뒤로 넘기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둘, 셋, 넷.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발을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허리를 숙여서 좌우로 틀은 허리뜨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발을 약간 어깨 넓이보다 조금 작게 발을 모아주시고요. 자, 무릎 운동 해볼게요. 무릎을 짚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금편기. 무릎을 짧게 이렇게 발을 짧게 벌려서 오금을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깊게 앉아서 최대한 넓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자, 잘 안 드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짚어주시고 뒤에 근육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밑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가볍게 풀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품밟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밟기를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삼각형 모양으로 스텝을 가볍게 이렇게 밟아주는 것을 품밟기라고 하는데, 이 품밟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동작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려고 하면 동작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금질이라는 동작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오금질을 먼저 몸에 익힌 후에, 네, 어떻게 오금질을 하는지 오금질을 하는 방법을 안 후에 스텝을 밟으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발을 이렇게 붙였던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질이 뭐냐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오금질이라고 해요. 네. 오금은 무릎 뒤에, 네, 무릎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동작을 오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발기를 바로 밟아보기 전에 세 동작으로 나눠서 먼저 배워볼게요. 처음에는 좌우 밟기예요.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이거를 좌우로 중심을 옮겨가면서 품밟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으로 왔다가 일어섰다가 반대쪽으로 가주는 거죠. 일어섰다가 반대쪽.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때 중요한 건 오금질을 했을 때, 왼쪽으로 처음에 오금질을 했을 때 위로 그 중심을 높였다가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지면 이게 품밟기가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금질이 된 상태에서 하체에 그 체중 부하가 걸려서 나중에 이 오금질의 탄력으로 발길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나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정작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부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금질로 체중을 눌러줬으면 반드시 튀어오르듯이 위로 올라왔다가 반대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10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익! 네, 좋습니다. 택견의 기합은요, 익! 예요. 익에 강세가 있고, 크는 바람이 빠지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익! 해볼까요? 익! 네, 좋습니다. 자, 이게 택견의 기합이고 마지막에 10번째는 익!라고 해서 같이 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품 좌우 밟기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품 앞뒤 밟기를 해볼게요. 품 앞뒤 밟기는 이렇게 인승으로 선 상태에서 삼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을 먼저 삼각형의 앞에 있는 꼭지점에다가 발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령은 좌우 밟기하고 똑같은데 좌우 밟기는 몸을 좌우로 움직였다면 앞뒤 밟기는 말 그대로 앞, 뒤로 중심을 옮겨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금질을 했다가 일어서서 뒤로 중심을 옮겨주고 위로 올랐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그 오금질을 먼저 익히는 동작이에요. 나중에 발길질 할 때 왜 이 오금질이 중요한지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렇게 오금질을 할 때 일어섰다가 뒤로 가라고 하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택견의 발길질은 오금질을 하면서 발길질을 해서 이 오금질의 탄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품을 밟았다가 위로 튕겨져 오는 이 탄력으로도 이렇게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금질이 되면 튕기듯이 올라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뒤 밟기를 저하고 같이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먼저 오는 게 하나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에이크! 네, 참 쉽죠? 네. 택견 품밟기는 이렇게 오금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자리로 들어오고 반대발 또 똑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에이크! 네.
지금 이렇게 좌우 밟기를 했고 왼발 나와서 앞뒤 밟기를 했고 들어갔다가 오른발로 앞뒤 밟기를 했어요. 네. 이 세 가지 동작이 합쳐지면 이게 바로 품밟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오금지를 했잖아요. 좌우 밟기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올 때 오금지를 했죠. 이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오금질, 다시 뒤로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금질이 되는 순간에 발을 들어서 위치를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품밟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인승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때요? 이해는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또 잘 되지 않죠? 네. 이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딱 그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리듬감이 약간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시다 보면 또 이 택견 홈트레이닝 비디오를 계속 보시다 보면 네, 이 모든 택견의 기술들을 이 기본 품밟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이 스텝, 그러니까 품밟기가 몸에 잘 익혀질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 품밟기를 다시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승인 상태에서 먼저 왼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억, 익!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억, 익! 네. 자, 이렇게 지금 품밟기를 익혀봤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다리의 운동량이 평소에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다리가 펌핑되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체 단련하기 위해서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품밟기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스쿼트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다만 내 몸으로 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좀 반복 횟수가 많아야 운동량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택견 수련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계속 이 품밟기를 하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하체 근육을 한번 풀어줄게요. 손바닥을 이렇게 살짝 비벼서 열을 내주시고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무릎을 살짝 이렇게 감싸듯이 쥐시고요. 세 번 앉았다가 하나, 둘, 셋 일어나서 무릎을 비벼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무릎을 비워주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품밟기를 배워봤는데, 항상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기술을 배워서 그냥 아는 거하고, 네.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 기술이 되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0, 30분 이렇게 짧게 수련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 운동, 반복을 계속해서 이 동작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좌우 밟기, 앞뒤 밟기, 기본 품밟기를 20개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하고 섰다가 발을, 왼발을 움직여서 인승으로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연속으로 20개씩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익! 왼발 나와서 앞뒤 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캬, 이크!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에이크! 발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에이크!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에이크! 품밟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에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아, 에이크! 인습. 네. 자,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모아서 코로, 자, 숨고르기를 하실 때는 먼저 입으로 호흡을 뱉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빼주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네, 이렇게 호흡 정리를 하시고 다시 뒷바닥을 돌려서 무릎을 짚고 세 번 앉았다 일어나서 비워주기. 하나, 둘, 셋, 넷. 비우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일 태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스텝 품밟기를 배워봤는데요. 네, 항상 태권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품밟기가 태권의 전부다. 네, 그런 말이 있듯이 품밟기는 태권의 그 태권 기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품밟기를 잘 익혀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품밟기를 이 영상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운동을 하시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그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그 과제는 뭐냐면 매일같이 복근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코, 여기 몸통 둘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몸통 근육, 그러니까 복근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술적으로도 이 코어가 강해야 이 파워존이라 그래서 힘이 세져요. 네, 그래서 또 복근은 지근이라서 매일같이 운동을 해주셔야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복근 운동, 네,
전 그 크런치, 그 다음에 사이드 크런치, 예, 양쪽 사이드 크런치, 그 다음에 다리 들어올려서 그 교차하기, 그리고 엉덩이 들어올리기. 이 운동을 앞으로 이 강의 영상에 담지 않더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운동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강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마무리 운동으로 복근 운동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복근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손을 이렇게 귀나 혹은 목덜미를 잡고 빠르게 올라오셔도 되지만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 초보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팔까지 이렇게 같이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들어 어깨하고 고개를 가볍게 들어주시고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얹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밀듯이 위로 올라와서 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살짝 감싸는 정도로만 올라왔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 호흡을 뱉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같이 20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크런치로 먼저 정면 크런치로 10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드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나란히 포갠 후에 뭐 상체는 옆으로 틀어서 최대한 천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왼손으로는 목덜미를 잡고 반대손으로는 옆구리를 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올라오되 최대한 가슴이 천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 호흡은 똑같아요. 올라올 때 뱉어주고 내려갈 때 들여마시고 같이 2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팔꿈치를 이렇게 세워서요 어깨를 들어주시고 발을 이렇게 45도 정도로 들어올리는데 무릎을 이렇게 텐션을 줘서 완전히 펴시는 게 아니고 무릎은 살짝 이렇게 구부려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을 위 아래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20개 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처음 하시면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요 운동은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개씩 하고 있지만 조금만 적응이 되면 요거 다 50개씩으로 금방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코어 운동은 뭐냐면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네, 손을 손바닥을 엉덩이 옆에다 놓고 최대한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이에요.
자, 요거 20개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무릎을 잡아서 우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러분, 이렇게 복근 운동은 지금 했던 정면 크런치, 사이드 크런치, 그리고 다리 들어올리기, 그리고 엉덩이 들어올리기, 이 다섯 가지 파워죠. 그러니까 복근 훈련은 계속 매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일 하시면 아마도 이 20강이 끝나는 시점에는 배에 여러분들 복근이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왕자가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마스터왕과 함께하는 태권 홈트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따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도 재미있는 태권 기술로 홈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